왜 이래 이거? 안녕하세요. 새로 추가한 배경 어딨노? 앞에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소배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오늘도 아주 저같이 생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춤좀 감사합니다. 배워 사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싹다 불어. 반갑습니다. 코아 보고 싶었어, 형. 네. 아, 도라에몽.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돼지 형, 오늘만을 기다렸다고? 잘생겼잖아.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가 보샵 전문 차이니즈 맞나요? 예? 뭔 개소리세요? 오늘 눈 먹는 거 보니 컨디션 살아있다? 아, 이제 모아야죠. 예, 이제 모아야죠. 형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오늘 몇대 맞을래? 반갑습니다. 왜 갑자기 살 빠진 거 같지? 뭐 맨날 보는 얼굴 뭘 살이 빠지고 그래요? 일도 안 빠졌는데. 안녕, 고정 미남 코트 영광.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보정했다는 거예요, 자꾸? 대기하면요? 저거 믿기지 않겠지만 갤럭시 기본 카메라 어플로 찍은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사진이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생긴 거에 비해서 사진이 되게 잘 나와요. 굳이 어플을 같은 걸 형, 쓰지 않습니다. 자라 간식 줬어? 네. 잘생긴 척 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응? 나 잘생긴 척한적 없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고매 어서 오고. 고매 들어왔는데 뭐 인사도 못했네, 통성명도 못했네. 우리 반가워. 자라, 나 돼지, 저기 소금쟁이, 노래하는 코트라고 끼니 잘 한다. 챙겨 앞으로 먹고, 잘좀 햇빛 잘 부탁한다. 봐요. 우리 고칠성이. 그래. 나 우리 방송 고정 매니저가 누군지도 몰랐네. 자라 구경시켜줘. 뭐라고요?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려고 또 혓바닥 딱 붙이고 턱에 힘주고 그 뮤잉 그거 말하는 거예요? 뮤잉? 예. 그거를 굳이 안 해도 저는 잘 나와요, 사진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진이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은 뭐 그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적자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하라 밥 줬냐고요? 형나 생일이야, 축하해줘. 예, 아까 같이 밥 먹었습니다. 우리 자하라 보이랑, 예, 우리 소금쟁이랑. 한신이 안녕하세요, 생일이구나. 지구대표. 잘생겼어, 그래. 집에 간지 코트짱. 축하한다, 너희의 생일. 그래. 지대 간지 코트짱. 야, 형, 조만간 저 머리 여기 저 옆에 좀 다듬으러 갈게, 레오야. 구라치지 마. 형 보정을 얼마나 했으면 눈에 아주 우주가 담겨 보이더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눈에 우주가 왜 나이 담겨. 아니지만 매력 성격한데! 코트
하시오. 아이고 우리 반인님 고맙습니다. 우리 반인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반인님 눈으로 리액션 해드릴게요. 제 눈빛으로. 오늘 배포를 불어도 될까? 네. 반이님 고맙습니다. 예. 예. 아니 왜 그러세요 다들? 예. 진짜 싫다. 뭐가요? 뭐가 싫어요? 환영이야 형 이번에도 돈 안 낼 거지? 이번에도 돈 안 낼 거지? 너가 항상 주는데 안 받잖니. 그때 어떻게 돈을 주겠니?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막 밀었잖니. 난 돈 주고 싶어 갖고 카드 막 꺼내는데 자꾸 막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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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밀었잖아 레오야. 그러니까 돈을 못 내지. 어떻게 돈을 내니? 어. 아니 근데 사실 이번에도 농노 형님 그 저기 쿠킹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하루 딱 저한테 요리해 주시려고 굉장히 좀 고생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사실 제가 뭐 그냥 해주신다길래 그냥 저는 이제 받으러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가서 음식도 먹고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는데 댓글에 하다못해 재료값이라도 좀 내지 왜 저렇게 사냐고 제 인생을 가지고 뭐 뭐라고 뭐라고 막 이렇게 댓글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예 약간 뭔가 내가 호사를 누리는 것 자체가 보기가 싫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필 이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형 보고 싶었어. 호순실 시계 왔었다 유. 아 진짜요? 아 하긴 제가 뭐 6일이나 쉬고 다음 주에 또 월요일 화요일 또 휴방은 또 챙겨야겠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이번 달에 좀 많이 쉬었네요. 네. 근데 앞으로 뭐 이렇게 야 근데 언제까지 저 끓인 일 알파야? 우러나려면? 안 되는데 우리 형 버릇 나빠지는데 이러면 호박이분들 제가 가면 보거독 넣어서 요리해드릴 테니 좀 도와주세요 그냥 보거독 살면서 대접 한 번 못 받아봐서 그러나 봐 이해해줘. 아 근데 그게 뭐 기분 나쁘거나 뭐 내 멘탈에 타격이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제 입장에서도 저런 댓글이 딱 있으면 그냥 아휴 비용심 그냥 넘어가요. 그냥 차단도 좀 안 해요 저런 거는. 예. 같은 중이라 또 안 먹혀요. 오히려 가끔씩은 어떤 생각이 드냐 억까를 당하면은 아 이게 그래도 우리 청자들은 이게 억까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테니까 이 새끼를 개무시하겠지 그래서 딱히 예 딱히 저기를 안 하죠. 반응을 안 했죠. 근데 또 어젠가 엊그젠가 예 또 억까 한번 또 시게 당했죠. 네 그 방송 도중에 운전했다라는 그 무슨 짤? 예 뭐 그걸 가지고 야 그 과거에 뭐 비글즈 방송 했었을 때 그 운전하던 짤을 가지고 이제 랄프가 운전하는 건데 누가 좌우반전 해가지고 그 억까를 가지고 말이죠. 예 그냥 보바독이던 청산다리는 방송할 때 꺾음거릴 아가리만 약간 좀 네 환멸이 좀 오긴 하더라고. 예 그거는 뭐 카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 근데 그런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나 뭐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은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그 와중에 예 핀트를 못 잡고 그 와중에 형이 운전면허 했다는 운전면허 안 따고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억까를 당해도 형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야 해 하면서 뭐 대도 않는 이상한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그냥 야 참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의 회의감이 왔고 예 약간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염증을 좀 느꼈다랄까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인간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화도 안 나고 그냥 막 예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결국에 지한테 훈수 두는 거 보기 싫어서 똑같이 너남 개추잡한 놈. 그니까요. 뭐 그냥 그 보 그럼 보고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그냥 예 크게 이번엔 멘탈 나가거나 그럴 적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래 리액션 얼마인가요? 노래 리액션이요? 오 제가 노래를 지금 예 지금 끊는 상태인데 어떡하지? 반이님? 반이님 노래 되게 많이 듣고 싶으신가 보다. 예 노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아 족같이 부르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어떤 리액션 얼만가요? 아 접은 건 아니고요 당분간 좀 안 해야겠다 예 알바할 때 반한 남자분이 생겼는데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어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어떻게 먼저 다가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진짜 형은 모르겠어요. 존나 맛있게 먹는데 소질이 있나 봐. 쿠팡에 뚜또 두 박스 시킴. 아 진짜? 모르겠어요. 먹는데 진심이라 그런 것 같고 뭐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모르겠습니다. 예 카페 알바생한테 고백을 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 고백이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예. 아 근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예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 같은 베타남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 거는 예 그 알파메일에게 예 알파메일에게 질문해 주세요. 예 베타메일한테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실수를 하셨네요. 아, 제가 오메가 메일이에요? 오메가 메일은 뭐야? 감마 메일. 별 얘기가 다 나오네. 형 오늘 오쇼해? 어? 그리고 자라 밥 줘. 예, 아까 같이 밥 먹었습니다. 형 중간에 치킨 먹방 다시 해줘. 다른 유튜버들 보는데 발골 수준 보고 한숨 나와서 감샷. 먹방이요. 제가 이따 배고파야 하지 않을까요? 4시쯤에 하지 않을까요? 하더라도? 내가 치킨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구나. 알겠습니다. 새벽 4시에 치킨 시킬 데가 없어요. 요즘도 어항에서 안 나오냐? 버릇 좀 고쳐. 조만간에 저기 여기다가 그 자라가 그 같이 나 방송할 때 여기서 작업할 수 있게끔 예 저기다 자리를 좀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등에다 매는 등딱지도 하나 주문을 해라 랄프야. 그래가지고 자라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예 나중에 자라 먹방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방송만의 밈이 너무 좀 많이 나오면은 좀 새로운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자라가 뭐야? 뭔 말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응지 제발 먹방 좀 보여줘. 먹방은 좋아하던 나도 형 먹는 거 보면 술 졸라 잘 들어가. 알겠습니다. 그냥 랄프야 그리고 나 자라 머리하게 해줘. 자라 짤 있잖아. 자라 짤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 사진으로 저기 1920 1080 뭉탱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짤 하나 그냥 이미지를 바탕화에 저장해줘. 그러면 이제 한 번 딱 사진만 딱 보여주면 바로 이제 자라가 뭐예요? 방송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유기가 어딨어? 그거 보여주면 될 것 같으니까 짤 하나로 굳이 비백 돌고 새로운 시청자가 올까? 문 좀 열어주라.
한 번 자라를 소개해야 돼. 여왕인간.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좋다. 유튜브 음악까지 잘 봤어요. 어, 그러게요. 생각보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코웃굽으로 나왔다고 그랬나? 조회수가? 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 촬영 콘텐츠에도 나쁘지 않겠다. 저한테 혹시 재능 기부해 주실 분들 계시면 저는 그 재능 기부를 받으러 제가 출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무천도사만 구하면 되겠네. 우리 저 농노 형님처럼 음식을 잘한다든가 아니면은 저기 어 우리 레오샵 예 사장 우리 그 레오게이처럼 어 저 머리를 잘 만든다 잘 만진다든가 예 초상화요? 굳이요? 제 저희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나 혼자 산다 그런데 이제 나올 때 자기 집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잠깐만 야 목이 자꾸 가려가 예 자기 집에다가 되게 자기 큰 초상화 화면 아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아 자기애가 굉장히 뛰어나구나. 배우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요. 120kg 인간 샌드백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별로요. 예 누굴 때리고 싶진 않아요. 애완용 차라 사진 찍어드립니다. 형 저 손재주 좋아요. 형 이웃 D급 3만원. 아 제가 맞아야 된다고요? 제가 왜 맞아요? 저 113kg인데요? 오늘 아침 몸무게 재보니까 113.25 나오더라고요. 원래 113.80이었는데 확실히 좀 오랫동안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고 하면은 좀 예, 빠지더라고요. 몸무게 재는 거 이미 있어? 몸무게 재는 거 그래도 114까지 올라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113, 112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꾸 킁킁거려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가래가 끓지? 이 클립 좀 갖고 와라 형 방에서. 아 그 뭐지? 그 생강창가 그거 먹으면 가래 싹 내려간다는데. 아 우리 청라 안마견이 또 100개를 선생님 고생. 어 고맙다. 눈 이게 가끔씩 모아주면 좋다 그랬어요. 오히려 눈을 모으니까 제가 약간 좀 눈이 사시기가 좀 있거든요. 네. 약간 그 전지현 그 배우님처럼 약간 눈이 한쪽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쪽으로 가 있는 약간 그런 눈인데 이거 하고 나서 그 눈이 초점이 맞아요. 희한하게. 예.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눈을 모으면 뭐다? 뻣뻣뻣뻣뻣 감사합니다. 모으는 거 좋다 그랬어요. 오히려 좋대. 그 이게 잠깐 잠깐씩 모으는 건데 뭐 눈 초점이 이상해지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먹게 썰은 거 얹어서 자주 먹으면 목이 좋아 형. 아 그래? 네가 해? 줘. 티백으로 만들어? 줘. 네가 해줘. 해줘. 아 뜨거. 미친 새끼라고? 바로 굵은 가슴통 버섯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집에 뭔 택배가 왔는데 그 닉네임 보낸 사람 닉네임 이름이 뭐였지? 전수정? 전수정씨 방송 보시는 전수정씨 뭐 하시는 분이에요? 택배를 보내셨는데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하셨어요? 호수는 조금 달랐는데 그래도 어떻게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더라고 택배 하시는 분이. 아 그리고 근데 그 박스 안에 뽁뽁이밖에 없는 게 에어 뭐라 그러지 그거? 뽁뽁이를? 에어캡? 네. 에어캡을 세상에 선물로 주신 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던데요. 전수정 씨 뭘 보내시려고 한 거예요 저한테? 몰라요. 조그만 요만한 그 박스에다가 그 안에 햇반고라도 담았었나 보네. 전수정님인데 여자잖아. 여자 이름이잖아. 전수정님의 마우스 브레스. 돼지고기 지금 포장하겠다는 거잖아. 아 코로나 보냈다고요? 방구 2종 세트 포장한 건데. 흑인 공기. 야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다 뭐 보냈더라고요. 호수를 다르게 해서 보냈어. 근데 우리 집 주소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전 씨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희한해. 참으로다가. 전수정이래. 남자 이름이 전수정은 아니잖아. 어떻게 뭘 보내려고 했던 걸까? 아무튼 전수정 씨 이참에 만나봐. 다시 보내 줘. 진짜 옆집 건데 너가 가져왔노. 너 바보냐? 너굴 23호야? 내가 먹는 생강차 보내줄까? 받는 분이 윤태훈이었어 임마. 내가 택배를 어떻게 보내? 여기 한 층에 4세대인데 4세대인데 나 말고 다른 윤태훈이 같은 층에 그 다른 세대 있다고? 그럴 확률이 있어? 국민 주소야 이미. 아 옆집 사람도 윤태훈이야? 아 진짜로? 안에 조소형 도천장치 넣어놨네. 감사. 모르겠다. 근데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윤태훈을 못 봤어요. 36년을 살면서 윤태훈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윤태훈이란 이름이 흔치는 않아요. 태훈이라는 이름이 흔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뭐 태현, 태원. 너 말고 다른 윤태훈이는 내가 다 담궜다. 윤태훈이 없어요? 아, 다 윤태훈이에요? 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다 윤태훈이구나. 너 윤태훈이잖아. 쥐약 처먹은 새끼들. 이런 비행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네이버에 윤태훈 검색하고 이미지 봐봐. 키우. 알아 그 교수 아저씨. 교수 아저씨 한 명 말고는 잘 모르겠어. 윤다람이 더 간지이다. 근데 대한민국 윤태훈 중에서 내가 제일 유명하지. 그거에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산다. 오늘 치킨 먹방 다들 보고 싶으신가 보네요? 자꾸 치킨 먹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배가 그렇게 막 고프지는 않네요? 아까 제가 7시쯤에 같이 애들이랑 떡볶이랑 순대 먹어가지고
제일 마방 많이 갔을걸. 너는 경고 한번 줘야겠다, 안마견아. 넌 말로 해서 안 되겠다. 미친 새끼. 아, 김성태 배우님께서 하신 거는 제가 봤었어요. 예. 네. 아, 페북에서요. 아, 제가 아, 김성태가 아니라 허성태 배우님. 네. 아니, 채팅창에서 김성태 배우라 그러니까 저도 김성태 배우님 저도 그거 봤습니다. 왜 나에게만 엄격해? 근데 말하고 나니까 뭐지? 김성태? 이상하네. 예. 네. 아, 제가 이제 페북을, 그러니까 SNS를 뭐 한 게 사진을 그래도 좀 뭔가 어딘가 카페에다가만 올리면 좀 그래서 그냥 간만에 페북에다 한번 올려봤어요. 페북을 누가 함? 제가요. 네, 제가 합니다. 인스타그램이요. 아, 인스타그램. 근데 그거 하면 그거 하는 나름대로 또 볼 게 하나 더 생겨가지고 제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렇게 방송을 끝내거나 뭐 밖에 있거나 뭔가 방송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 카페를 보고요. 그리고 뭐 바이크 단톡을 보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요거 세 개 하고 뭐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인스타까지 한다? 이거 에바인데. 그래서 그냥 뭐 페북에다 좀 올려놨어. 일탈기가 뭔지 모르겠어. 트위터는 뭐 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간 베스트 빼먹었어요. 그건 안 봐요. 예, 그건 황소님이 맨날 들어가는 곳이겠죠? 예.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그걸로 해놓겠죠? 시발로만. 근데 넌 인스타그램 하면 안 되겠다. 왜요? 왜 제가 인스타그램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할 마음도 없지만. 주소창에다 I 누르면 일배가 뜬다고요? 그냥 오늘 메이크를 하자. 뭐 안 만졌어 나 지금? 뭐 세팅 같은 거 안 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여준다고 니들이 믿냐?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마우스 클릭 소리 두 분밖에 안 났죠. 예. 해봤자 이런 거 보여줘봤자 또 엇가 존나 할 거잖아. 아이 쳐볼게요. 아이 아무것도 안 떠요. 아무것도 안 떠요. 아무것도. 예. 피? 안 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인터넷을 잘 안 해요. 저 거의 카페만 해요. 카페만. 예. 또 어까 시작하죠? 예. 카페밖에 안 해요. 진짜로. 카톡 단톡이랑 그게 끝입니다. 예. 검색 기록이요? 검색 기록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컴퓨터를 까갖고 막 보고 싶으세요? 저 방송할 때 지금 컴퓨터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원래는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진짜 하루에 그냥 자는 시간 빼고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내 컴퓨터는 뭘로 전락했냐? 방송 머신으로 전락했어요. 랄프 씨, 예?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더 오래 앉아 있죠 형자리. 그지 그지. 내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는 건 랄프야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방송 머신이 돼 버렸어요. 원래는 이걸로 뭐 저 막 인터넷 맨날 하고 뭐 그래 저기 했었는데 그냥 그런 거 같아. 카페밖에 안 봐요. 거의 컴퓨터를 안 하지. 욕점을 해소하니까 그렇지. 그쵸. 집에서 컴퓨터하고 게임하느니 밖에 나가 바이크 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망한 게 아니잖아.
아, 뭐 야동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저기 뭐야 컴퓨터 자체를 별로 안 한다니까요. 홍새우로 비빔소스면 만들어서 술 한 잔에 방송 봐야겠어요. 내일 휴무라서. 예, 알겠습니다, 농노님. 예, 네, 농노 형님, 근데 저 언제 초대해 주시나요? 다음 코스 요리 기대하겠습니다. 그래,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예. 준비 중입니다. 주제는 랍스터, 우니입니다. 홀리쉣. 와 씨발, 나 우니 드디어 먹어보겠구나. 농노이님 코트 군소 먹방 드디어 먹어보겠구나. 우니라는 것을. 자, 정말 우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니가 성게알이에요. 근데 웃긴 게 그 뭐 거제도라든지 이렇게 그 저기 남해안, 동해안 쪽 가서 먹는 거에 비해서 뭐 이제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살고 그러면은 우니를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으려 그러면요. 진짜 요만큼 공지 수고가 네. 요만큼 주는데 요거 주는데 5만 원, 6만 원 이지랄 하더라고. 나 솔직히 그 돈 주고 먹긴 싫더라. 예. 맛없더라. 정신 진짜로. 차리자. 다음 요리는 붉은 사슴풀 버섯 오이를 뿌린 랍스터 요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대 줄 서봅니다. 농노 형님 이글지련 새우탕컵 라면 하나만 던져줘도 좋다고 먹을 텐데 뭘 그리 비싸게 준비하시나요? 반응 별로면 고거 요리에 붉은 사슴뿔 버섯 100% 마무리합니다. 이야, 그거 정말 야무진데요? 가게 오픈 언제 하나요? 빨리 바이럴 해주세요. 다음 요리는 자라게인원 용봉탕입니다. 제가 유튜브 콘텐츠도 한 번씩 할게요.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는 이제 방송을 안 하고 그냥 촬영을 하러 다니는 예 그런 느낌으로 리포터 느낌으로다가 예 그 시청자분들 시청자 형님들의 어떤 그 뭐랄까 예 재능 기부 어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직업군들을 만날 수 있는데 저도 약간 그거를 살짝 카피 해가지고 저만의 어떤 색깔을 담아서 어 타인의 삶은 아니지만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하루를 같이 이렇게 좀 보내보면서 인터뷰도 좀 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니 아프리카 켜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방송으로 켜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코빡이가 궁금하다 기억이요. 코빡이가 궁금하다. 컨텐츠 이름 잘 짜면 괜찮을 듯. 예, 재능이 자비 수지 타산 안 맞으면 안 갈 거잖아요. 조회수 잘 나오면 가죠. 호손실 와서 미칠 것 같다. 일주일에 휴방 하루만 하면 안 되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 핫코트 기키 탈출한 거 존니은 짜증 난다. JYP 출신 연습생의 키도 180에. 동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컴퓨터 게임만 하면서 히키즈 하는 거 동질감 느꼈었는데. 야 랄프야. 예? 이거 저 전자녀 이거 네. 소리 조금만 속도 빠르게 하는 거 세팅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거 지금 110인가로 돼 있지 않아? 확인해 볼게요. 기본 속도면은 약간만 올려봐. 120 정도로. 아 장문도 좀 빨리 이렇게 나오면은 그대로 하면 좋으니까 너무 빠른 거는 좀 그렇고 120 혹은 130 정도로. 야이 짧게 써라. 장문은 분위기다. 나를 빠르게 보내버리려고 하지마 형. 지금 한 거야? 아, 했습니다 지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할아버지가 좀 답답해. 존나 답답해 할아버지가 말하는 게. 지금 이 1.2배속이거든요. 아 그럼 120이란 얘기네? 예. 한가시 받고 싶네. 1.5로 한번 올려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100
135. 135 안 됩니다. 0.13이라고. 아, 130 한번 해봐봐. 어, 130 했어요, 이제. 장문 쓸 거면 웃겨야지, 시발 놈들아. 아, 그리고 보는 거 하나 또 있어. 바이크 갤러리도 좀 보고 그러는데.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게 1.3배 속이에요. 뭐야? 괜찮은데? 1.4로 올려라. 1.4 바꿨습니다. 오케이, 1.4로 하자. 네. 그냥 딱 그 정도만 봐요. 야겔. 야겔은 거의 안 봐요. 네. 자꾸 1배 본다 그러는데 1배 봐서 뭐해요. 응? 존나 정치적인 그런 사이트 아니에요? 거기? 고형 일루미나티 하잖아. 미친 소리 한다. 일루미나티.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육회 땡기지? 또 육회 또 처먹고 싶네. 시킬게요. 그래, 육회를 좀 시켜라. 또 육회. 나 육회 먹으면 기분 좋아요. 예. 테스트 테스트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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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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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안돼, 오늘은 휴방 후에 오는 방송이니까 먹방은 금지. 당신이 뭐길래? 도도리아님, 당신이 뭐길래 제가 먹방을 하고 말건 에? 금지를 시키고 뭐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이상하신 분이네. 너 소랑 원수전냐? 육회 바위바위냐? 소랑 소랑 원수전냐? 육회 바이럴. 아, 육회가 맛있어요. 예. 아, 멘토리 어디 갔냐고? 멘토리가 저번에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좀 많이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그날 이후로 조용히 방송 보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방송은 보는데. 예, 전자녀는 이제 뭐 좀 자제하려고 하나 봐요. 예,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너무 방송에 과몰입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내가 멘토리도 카페에서 내가 추방시킨 건 사실이니까. 근데 그때 그랬으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냐면 그때 저 뭐야, 원래 지금 저 코슐랭 스타, 이거 코슐랭 가이드 이번에 올라갔던 농노 형님 그 음식 먹었던 그 영상, 원래 그거 방송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카페가 개 난리가 나니까 방송 준비하는 걸 때려치우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막 쓰고 막 이러느라 와 정신 나가겠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과몰입은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저희 방송을 좋아한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도 너무 감사하고 좋죠. 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그날 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싹 다 쳐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다시 미도 시킬까요? 어, 두 개 다 시켜. 그쵸, 내가 분명히 아프리카 공제에다가 올려놨잖아요. 예. 같은 얘기 하는 것도 싫고. 아, 그만 얘기할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탈이 나는 거. 코트데이 최근 합방 때 양념갈비 육회라고 먹었잖아. 육회가 아니라 그냥 육이 좋은 거임.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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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도 뭔가 방송에서 네임드가 생기는 거는 원치 않아요. 제가 그걸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 누가 닉네임 있고 자주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그냥 뭐 어서 와. 야 그래. 뭐 그럼 좀 약간 좀 어느 정도의 그 친밀감은 생길 수 있겠지만 자꾸 언급을 한다든지 아 왜 금마 왜 안 오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방송에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네임드를 만드는 짓이라서 뭔가 그러면 그 지목된 사람도 의식하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희한하게 예. 특히 형방송에서는 네임드가 처음 잘생겨. 이게 좀 그거를 내가 안 해야겠어. 그쵸.
아 그럼 너도 바이크 타는 애들 닉네임 언급해 주지 마라 레오게이라. 안 그래도 이번에 그 저 머리 하러 갔을 때 공방 나가게 그날 딱 나가는 날 머리 했을 때 레오게이랑 얘기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레오게이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냥 정말 단지 내가 좋아서 머리를 할 때 이제 바버샵을 오면은 형님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누면서 뭔가 그러면서 어떤 그냥 그 정도의 어떤 팬심. 굉장히 레오게이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는 뭔가 그 선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미용실 갈 때 레오게이 보면은 기분 좋고 그래요. 네, 머리를 공짜로 자른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그래서 좋은데 전에 그냥 뭐 미용실 오라고 얘기 이제 전자제 한번 쌌더니 거기다가 뭐 좀 뭔가 시비 털리고 그랬나봐. 그래가지고 좀 약간 전자제 쏘는 거 자체를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근데 뭐 닉네임 언급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막 뭔가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느낌? 그만하고 왜 안 오지? 야 금마 어디 갔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멘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죠. 워낙에 전자녀를 너무 웃기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밈을 자리 잡게 해준 그런 굉장히 큰 기여도가 있고 공헌도가 있어서 굉장히 제가 그 친구 좋아했었죠. 예, 그 친구도 저랑 꽤나 이렇게 선을 두고 어느 정도 거리 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물타기 할 때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네가 아무리 멘토리고 자식고 간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선을 넘는 거는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저 그날 사실은 그 농노 형님 집 그 농노 형님이 예약해 놓은 쿠킹 스튜디오 그 의정부에 있거든요. 그 의정부에 가면서 굉장히 표정이 개 썩었었어요. 그날 기분도 되게 안 좋았었고 그 텐션이 개 떨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농노 형님 뵈러 가니까 또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또 굉장히 또 죄송하더라고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농노 형님도 어찌 보면은 준비하셨을 때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를 그냥 내가 한 얘기대로 좀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나 요즘 방송에서 오래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무서워요. 너무 자기식대로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는 인간들이 좀 있어갖고 예 이번에 그 저 뭐야 저 무면허 그 사진 그거 억까한 새끼 그 새끼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근데 이 정도 설명하는 건 난 설명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근데 나 그걸 보고 다들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뭐냐면은 예 이거거든요. 좌우 반전 해갖고 난수다랑 다리 방송이 그러니까 이 나이키가 저 성태가 입고 있는 이 나이키 티가 요게 나이키가 이게 아니라 원래 나이키가 이거잖아요. 예. 근데 나이키 방향이 틀어져 있고 근데 내가 운전석에 앉은 것 마냥 이렇게 사진을 작업 안전해갖고 약간 그 인방길식 주작이죠. 근데 이거는 방송 본 사람들이 있어갖고 사실 뭐 크게 어그로도 안 끌리고 그랬는데 너무 뒷북인데 거기다가 얘 태도가 너무 역겨웠던 거지. 형님 그때 증거가 없어서 자수 못했다는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만약 처벌받을 의향이 있으면 쪽지함 주십시오. 아니면 봐도 바로 묻어버리겠습니다. 이거 정지그리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장난이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알았다. 내가 뭐 마치 대단한 뭐 유레카 외치면서 코트를 묻을 수 있는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돈까지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로의 찬스가 생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해가 뭐 화가 나는 걸 떠나갖고 말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 처음에 이 글이 올라갔을 때는 댓글이 달렸어요. 게이야 이거 저 그 좌우 화면 좌우 반전 주작한 거다. 이 저 성태 나이키 티셔츠를 봐라. 이거를 봐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아니야 내가 방송 봤었어 이러면서 그 댓글까지 난 봤어. 그것도 캡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해당 방송 직접 보고 와서 지금 글 올리는 거야. 뭐 저기 데케코지 다지마 이러면서 광신도 팬 취급하면서 자기 혼자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광기에 물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잠재의식 그 자기 자의식이 너무 강해져 버린 거지. 예 잡아먹힌 거야.
자기 어떤 그, 그런데 허언증이 무서운 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짓말이랑 허언증이랑 좀 다, 허언증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거짓을 진짜라고 믿어버려요. 자기 스스로마저도 속여버려. 난 그래서 그게 허언증이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허언증이 그래서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아, 참 이런 새끼들 불쌍하고, 참, 뭐랄까. 그렇다. 어, 한심하다. 왜 사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이런 비행신. 까내리려면 제대로 찾아보고 까내릴 것이지. 그치, 근데 거기다가 더 나는 마음 아팠던 게 이 새끼보다도. 고소한에도 그렇고, 상황에 적이만 노. 근데 거기다가 더 화났던 게 얘였어. 얘는 이제 뭐 지가 스스로 탈퇴를 했는데 저 탈퇴도 안 시켰어요.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근데 형님 저 새끼 병신 무지능한 새끼는 맞지만 형님 이런 걸 올리는 것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아무리 과거에 잘못했지만 반성하려는 사람 짓밟지는 말자. 형님 말에 물론 저는 적극 동의하지만 예? 이 글이나 요즘 방송 보면서 느낀 건 형님이 반성하시는 것조차 잠깐인 것 같은 잠깐인 것 같이 느껴져요. 아무리 그래도 무면허입니다. 무면허 저 새끼가 병신 새끼인 건 맞지만 이런 글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저런 그 하지도 않은 일이나 이런 그 무지성 억까를 떠나가지고 그냥 네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했다고 주장을 하면은 어쨌건 너가 이미지가 안 좋고 어쨌건 너가 뭐 무면허로 운전했던 건 사실이니까 뭐 방송 중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동조를 좀 해줘라. 그게 네가 진짜 제대로 된 마인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참 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래가지고 여기서 네 내에서도 또 투기장이 생겼었어요. 예.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댓글도 있었는데 형님 이런 글 쓴다고 무면허가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민심을 올리기 위해 이 새끼를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뭔가 너의 광신도들과 같이 저 사람을 타겟 삼아서 까지 말라 또 이런 식으로 또 댓글 단 새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합니다. 참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 아니겠어요. 예. 재밌는 일이 있었죠. 리우리운 카페 가입하려면 정신병 혹은 병력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삭제돼 있는 삭제된 글들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삭제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삭제된 글들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예,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카페 예. 독허 오너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근데 방송에서는 왜 마라탕 안 처먹니? 마라탕 좀 먹어줘라고 하시는데 마라탕을 제가 지금 방송할 때 안 먹으려고? 아 아니다. 씨발 깜짝 놀랐네. 와 나 디아블로 4 이제 나오는 줄 알았네. 디아블로 임모탈 이제 모바일 서비스 한다고 이거 사전 예약하라 그러네. 내가 할 것 같니? 난 디아블로 4 나오는 줄 알고 굉장히 또 제가 또 아무리 바이크 좋아하고 한다지만은 디아블로 2 레저렉션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재밌게 즐겼거든요. 매주 사건 터져서 머리 아러 올 때마다 위로해줘야 됨 키우키우키우. 맞아 레오는 그런 걸 좀 봤지. 뭐 그렇습니다. 쇼미더머니 한다며 교촌 허니 콤보 시켜서 대기 중인데 쇼미더 코트 언제 시작하냐고 빨리 시작해라. 진심입니다. NS 여름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 미용 상담사야 기우 기우. 저분은 뭐 거의 저랑 카톡 친추해야 될 듯. 컨텐츠 이름도 쇼미더머니 했다가 쇼미더 코트래. 예, 성지더머니인데. 그 죄송한데요. 일요일 날 했어요. 예. 대야 3 새 시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형님 제가 선발 때 가겠습니다. 아 맞다 랄프야. 네? 그 나 안 그래도 그거 레더 그거 나온 거는 왜 편집된 거야? 어떤 거요?
레더. 아 레더 형이요? 어. 그 부분은 그냥 자른 것 같아요. 어, 난 그 부분 재밌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수 상태에서 지금 깬 거 아니냐? 그거 수미한테 얘기해서 거기다 넣어. 네. 어. 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디아블로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게임이라서 그쵸. 유일하게 현질했던 게임도 디아블로고. 먹방 하나냐? 네? 먹방이요? 아니요. 일단 시켰니? 엘프야 시켰니? 네 시켰습니다. 어. 얼마나 걸리냐면요. 30분 남았습니다. 어 30분? 네. 그래 그래. 오늘 뭐 다들 방송 몇 시까지 보시려고 그래요? 6시까지 보실 거 아닙니까? 예. 저도 6시까지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때 그 백종원 선생님이 댓글 달아가지고 그게 가장 그 추천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블리자드. 근데 거기다가 저도 이제 그 컨셉 따라서 저도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야 블리자드에서 또 좋아요를 눌러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했는데 거기다가 또 예, 메일로 또 이렇게 뭐가 와가지고 레저렉션 베타 체험권 해가지고 방송에서 미리 한번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 주겠다고. 그런 거 처음 받아봤어요. 디아블로에서 이렇게 요만한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예 베타 키 써놓고 그래가지고 아 참 좋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고 한 달 뒤에 날아갔죠. 그 나중에 날아가고 나갖고 유튜브 킨 다음에 제가 그때 굉장히 심신미약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내가 썼던 댓글을 한번 보려고 어쨌건 채널을 막아놨으니까 뭐 훌영상이랑 하이라이트 채널 둘 다 막아놨으니까 내가 썼던 댓글 중에서 뭐라도 책 잡힐 게 있을까봐 그래서 막 그거 딱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정말 제 계정으로 댓글 잘 안 달아요. 블리자드 이제 그거 이제 댓글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존나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런 새끼한테 베타권을 준 블리자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네, 뭐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냥 놔뒀어요. 또 울어? 우는 거 아니지? 코트야 구두 경고 받은 거 말해줬냐고. 구두 경고가 뭐예요? 노잼이는 재앙님? 저거요 고소권이요?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낫다고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뭐 최대한 네, 저렇게 할 거고 결과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는 난 또 뭔 얘긴가 해가지고 괜히 읽었네. 아 역시 건빵은 건빵이네. 예, 그래요. 자자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모르는 떡밥이 있었나? 이러면서 또 채팅창에서 물어보시는데 방송 자주 보시면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고요. 카페에 이제 제가 썼던 글들이나 이런 것도 그냥 쫙 정독하면은 금방 나오니까 굳이 제 입으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네, 알겠죠? 아 종료 시즌 종료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사. 어 그래 그 한동훈 검사가 저기 뭐 문재인 저 전 대통령이랑 좀 저기가 뭐 있나요? 뭐 그런 뭐 그 어떤 앙숙 관계고 그런가요? 예 그 지정된 게 왜 한동훈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난 정 그런 좀 잘 몰라갖고 예 조선 제일검이에요? 아 조국 수사했던 그래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수사를 잘한다 알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정보 없어 형?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우리나라 웃긴 게 18대 대통령 당선되면은 19대 대통령 당선되면 18대 대통령 쳐내고 그 막 깜빵으로 유배 보내버리고 물론 혐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되는 거겠죠. 예, 법치국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20대 대통령이 되면은 20대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을 보내버려. 어, 깜빵으로 또 유배 보내. 그럼 20대 대통령 그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어,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깜빵 간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국가의 그 저 수장, 예, 국가의 리더가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드네요. 예,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이 허물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죠? 예, 허물 없는 인간은 없어요. 죄가 아예 없는 인간도 없고 청렴결백한 그런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정치인 중에서 진짜 청렴결백하다 이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힘이 없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예, 이 스피치가 잘 안 돼갖고 안 돼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보여요. 무능력해 보여요. 웃기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아 진짜 이 사람 깨끗하다. 나는 공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정말 그 털끝 하나 뭐 건드려 털끝 하나 저기 안 한 사람도 있잖아. 어? 허물이 아예 없는 정말 깨끗한 순도 100%의 대통령감 이거를 보고 나는 그 사람을 보고 난 그 사람을 뽑겠다. 능력 뭐 이런 거 다 떠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의 후보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없다는 거지. 어. 유재석 갈비 사건 있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사람들이 그게 좀 뭐 한다 그러죠? 뭐가 온다 그러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론 깨끗한 사람 뽑아야지 하는데 그런 게 오는 것 같아. 정상수가 존경하는 안철수 대통령. 겁나 빨리 왔네. 근데 배달비 얼마야? 1500원입니다 비싸게 시켰으니까 당연히 1500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그럼 뭐 저 뭐야 먹방을 시원하게 하고. 근데 저거는 몇 시간 9천하고 되지 않나? 그래도 바로 먹는 게 오늘은 먹방부터 하는 건가? 예, 먹방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를 누르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누르네요. 그러니까 배달 요청 사항을 안 보는 기사분들이 좀 계세요. 짜증나죠. 예. 당연히 봐야 되는 건데 왜 안 볼까? 그 영수증에도 이게 다 찍혀 있는데. 예. 새로운 먹방을 해. 유튜브 각도 뽑지. 왜 맨날 같은 메뉴만 먹냐. 내가 육회를 좋아하니까 그래요. 예. 제가 뭐 음식을 돌려가면서 먹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육사시미도 시켰어? 둘 다 시켰지. 6만원짜리 세트. 한 끼에 6만원 태웠어요. 눈앞에 두고 가라니까 씨발 배 누른다고.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문 앞에다가 A4용지에다가 해가지고 제발 벨 누르지 말고 놓고 사진 찍고 보내주고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써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로 사과하시네. 아차 싶으셨나 봐요. 아 사과하셨어? 네 바로 쭉. 어이구 문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된 기사분이시네. 바로 90도 인사 받더라고요. 어 진짜? 네. 내가 한 얘기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지? 물 더 드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 뭐 어쩌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요? 어떡해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자위 중이니 문을 살살 두드려 주세요. 저는 그 요청사항이 항상 이렇게 고정으로 해놨어요. 그 1층 현관 오셔서
경비실 통해서 현관 뚫으시고 예 층 올라오셔서 문 앞에 두고 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안전한 라이딩 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어. 왜요? 요청상 그렇게 길게 못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거 이제 좀 짧게 해가지고 해놨다는 거지. 아니 뭐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정말 짜증나게 하네. 예. 뭐 좀 저 예? 아 오늘 어휘력 개 딸리네.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을 수 없겠어요? 돌아서 리뷰에다가 예? 교육하세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좀 찰떡같이 좀 알아먹어주면 좋잖아요. 딸매년아라고 예. 써놨잖아. 빨리와라 딸매년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빨리와라 딸매년아. 이걸 하면 그렇게 쓰면 난리나요. 배달 거부하세요. 아니면은 이제 뭐 육회 먹을 때 이렇게 그 항상 계란 노른자가 오거든요. 거기다 이제 약간 좀 뭔가 많이 계란 노른자가 좀 부피가 더 커져 있어요. 예. 어 흰자랑 노른자 잘 안 걸렀나? 희한하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소스에 쥐약 타지. 개떡같이 말하는데 어깨 찰떡같이 알아들어. 융대융 바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전드럼 민트 넘키를 사케 비빔 소면을 키키우 코드님도 만나게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농노 형님. 농노 형님 뭘 드시는지 굳이 그렇게 뭐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네. 그냥 뭐 저도 비빔면 먹겠습니다. 방송 재밌게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뭘 사케에다가 뭘 해가지고요. 뭐 민트를 넣어가지고요. 뭐 허브를 넣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먹겠습니다. 그거 좀 그 티 좀 그만 내세요 형님. 네 재수가 없어질라 그러니까요. 장난입니다 형님. 예. 그래도 두 번 정도 보니까 좀 친근해져서 형님한테 예. 조크 한번 던져봤습니다. 빨리 유페란 석스해. 알겠어. 마라베넥도 영상 보고 저 형 왜 저러는지 알았단 말이야. 그 저기 농노 형님이 주신 녹차 소금 있잖아. 어 그것도 좀 줘봐봐. 육사시미에다가 녹차 소금. 야 그거 좀 그런 좀 저 좀 저 식기 부딪히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어?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귀 불편하실까봐 저는 괜찮아요. 그릇을 깨도 저는 웃어요. 하하 그릇 깼어. 하하 아 조심하지 그랬어. 손 안 다쳤어? 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형이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언제나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1순위인 그런 방송이 아니겠어요? 네.